보여줘! 일곱! 여덟! 아빠 아빠! 하나! 둘! 더 때려줘요! 열네! 한다만 더! 하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GPT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구에 엑스코에 와 있는데 오늘 여기서 소방 박람회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턱걸이 컨텐츠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대구까지 와 있습니다. 턱걸이 컨텐츠 오늘 즐겁게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기존에 했던 턱걸이 컨텐츠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 중량조끼를 입고 턱걸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게 설정을 했습니다. 맨몸으로 하시면 1,000원이고요 14kg 조끼를 입고 수행하시면 한 개당 5,000원, 30kg 조끼 입고 하시면 한 개당 10,000원으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소방 박람회니까 소방관 선생님들 중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자, 여기 바로 앞에 보이시는 흰 색깔. 소방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왔어요. 소방관의 저력이 이 정도다라는 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전! 도전! 시작! 하나! 와! 둘! 셋! 넷! 정자세요. 다섯! 넷! 와, 이 정도 된다, 소방관 선생님. 다섯! 좋아! 쉽게 쳐야죠. 여섯! 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곱! 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소방관 준비하는 학생인데 너무 하고 싶다.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저 마산대 응급구조과 다니고 있는 유선호라고 합니다. 응급구조과? 네. 턱걸이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15kg. 15kg 제가 차고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착용해드릴게요. 압박감이 꽤 올 거예요. 몇 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고니까. 아니, 몇 개는 해줘야지 그래도. 4개? 도전! 오케이, 도전! 하나! 오! 둘! 끝까지 다 내려가고! 좋아! 셋! 넷! 좋아! 좀 더 해줘! 우와. 다섯 개! 오케이, 다섯 개! 하나 더 하면 3만 원이다! 아. 우와. 3만 원. 아, 너무 멋있어요. 멋진 소방관 선생님 되시고. 자, 저기 소방관복 입고 계시는 분 한번 보실게요. 좋아요. 아, 이번 94기 신임교육반에서 온 7번 김관형이라고 합니다. 아, 교육반인가요? 네, 14kg 한번 해보세요. 14kg. 오케이, 도전! 하나! 둘! 셋! 와, 역시 정자세! 넷! 뭐야! 다섯! 보여줘! 열 개! 좋아, 이제! 11개! 소방관 아무나 못해. 좋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케이. 와. 11개 하셨어요, 11개. 55,000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하십시오. 아, 나 중량조끼 괜히 했나, 이거? 아, 후회되네. 네. 그럼 나 이번에는 여기 맨 끝에 있는 30kg 해보고 싶다. 자. 선생님. 너무 멋져, 와. 네, 창원에서 온 27살. 28기 소방관 부부생 최석원입니다. 27살. 네, 멋집니다. 지금 착용하시고 나서 잘못됐다 생각하실 거예요, 살짝. 아, 이거 잘못했다. 도전! 끝까지, 끝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고등학생 있나요,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울진고등학교 박지성이라고 합니다. 아, 울진고등학교 3학년인가요, 그렇죠? 네. 3학년? 꿈이 이쪽 소방 쪽으로 꿈인가요? 네, 맞아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9월 모의고사가 있는 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때려치우고
공부도 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있을 것 같아요? 14kg. 14kg? 오케이, 그럼 14kg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당 5,000원. 시작! 하나! 와, 돌 고등학생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셋! 넷! 다섯! 35,000원! 4만원! 45,000원! 5만원! 적당해라! 6만원! 이완으로 가져가! 오케이, 와. 55,000원. 7, 8, 9, 50. 하나, 둘, 셋, 넷, 다섯. 알바야, 알바. 턱걸이 한번 하고 알바 값을 받아가네. 공부 화이팅 하고 소방관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와, 저 복장 좀 특이한데 한번 나와주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창업체인 K-Defense입니다. 아, 간단하게. 자기 회사를 소개하러 오신 분인데 어떤 걸로 도전하시겠어요? 30kg. 도전! 하나! 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까지 다! 와! 일곱! 아유. 와! 여섯 개! 여섯 개 하셨죠? 이거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분은! 다 털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 털려서 다시 뽑아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총 돈을 100만 원을 뽑아왔습니다. 100만 원 뽑아왔는데 1부 때 이미 반절 이상이 털렸어요. 이제 잔액이 다 끝나면 끝이 나는 거고요. 30kg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아까부터 계속 자기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카메라맨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보너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한 개 하면. 와. 잘못된 것 같아. 화이팅! 화이팅! 자, 보너스 10만 원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케이, 도전! 도전! 야, 진심으로 해. 야, 반동 안 돼, 반동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어요. 네. 이거 그대로 나 30kg 한번 도전해보겠다. 야, 유일하게 두 분이 계신데. 얼굴 넣으시고. 와. 망했다. 도전! 도전! 한 개 이렇게 좋아요. 쭉. 야, 완전 자극인데?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할 수 있어. 끝까지 올라, 끝까지. 두 개.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로. 쉬운 게 아닙니다. 무겁죠? 그래서 두 개 하셨으니까 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분인데 한번 도전해보겠다. 여기 잡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한 번만 올라와도 인정입니다.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온 이민영입니다. 턱걸이 해본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은 있지만 올라가 본 적은 없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한번 해주세요. 저희 안전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9월 22일에 진행됩니다. 많이 와주세요. 9월 22일. 여의도공원! 여의도공원이라고 해요. 좋아요. 한 개 땡겨야 돼요. 안 땡기면 통편집입니다. 시작! 도전! 오! 대박! 저 한 개만! 오케이, 오케이. 박수. 와. 이만큼 힘듭니다. 또 여성분들 중에 나와보시죠. 오. 운동하세요? 네. 혹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쇠질을 하시나요? 크로스핏이요. 크로스핏! 도전! 뭐야! 하나! 둘! 좋아요! 셋! 와! 와, 네 개. 와. 박수! 저 여태까지 컨텐츠 하면서 한 번도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완전 정확하게 정자세로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너무 멋있어요. 제일 멋있습니다. 나 여자친구랑 같이 왔다. 나와주세요. 네. 커플이어야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이 슬픈 현실. 여자친구 턱걸이 몇 개 가능하실 것 같아요? 10개 이상? 노력해볼게. 위험해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한테 운동 맨날 한다고 헬스장 다녔는데 이거 못하면 진짜 쪽팔린 거거든요. 시작! 하나! 둘! 좋아요! 셋! 좋아요!
넷, 오케이. 쭉. 다섯, 오케이, 좋아. 다섯 개 인정. 하나 더, 하나 더. 내가 가고. 오케이, 다섯 개. 이 다섯 개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기 분유값 올라왔습니다. 아기 분유값. 또 아기 분유값이라는 또 마음이 흔들리네. 예. 네. 아기 분유값 좀 벌어보려고 한번 나왔습니다. 아, 걸려주셔가지고. 오케이. 시작. 어, 처음에 발로 찬 것 같은데. 하나. 만 원. 만 오천 원.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3만 5천 원. 그만. 4만 원. 4만 5천 원. 7만 원. 아빠, 아빠. 7만 5천 원. 아빠. 7만 5천 원. 오케이. 아. 다섯, 여섯, 일곱. 7만 5천 원입니다. 와. 분유값 벌었다. 오늘 나. 자, 요 남편. 나 상탈 가능하다. 아, 자, 상탈 한번 나오시죠. 자, 소방관의 몸은 뭐야? 또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복근 딱 따다다 잡혀있고. 화이팅! 화이팅! 박수! 한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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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와, 뭐야. 둘! 셋! 완전 정자세인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열다섯! 뭐야? 와! 와. 축하드립니다. 7만 5천 원 지급했습니다. 자, 여성분 한 번 더 추첨 한번 해볼게요. 혹시 운동 하시나요? 크로스핏 3개월 차. 오, 크로스핏 3개월 차. 오케이, 손 한번 닦으시고.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네! 하나 더 있어, 친구보다! 아닌가? 네 개인가? 쭉! 다섯! 와! 아! 와, 여섯! 업! 업! 와! 좋아요. 끝까지. 와, 포기를 안, 포기 안 하시고.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와, 박수.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와. 저 유튜브 하면서 저렇게 잘하시는 분 처음 봐요. 턱걸이 하는 분. 닮은 꼴 한번 나와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사 전범준입니다. 아, 소방서 선생님이세요. 직장 생활이 좀 힘든가요? 아니면은 괜찮나요? 잘해주시나요? 너무 잘해주십니다. 내가 힘내라고 한번 한 대만 쳐줄게요. 네. 화이팅! 도전! 시작!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여섯! 와! 일곱! 업! 쭉! 하나! 둘! 가! 엉덩이! 좋아! 열세! 더 때려줘요! 열네! 한 대만 더! 한 대만! 가!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맞는 걸 좋아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박수 한 번. 중학교?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턱걸이? 아, 둘이 지금 양보를 못해요. 2학년, 2학년이라고 합니다. 아, 중학교 2학년. 지금 한창 중2병이 걸렸어야 될 텐데 꿈을 위해서 여기 소방 박람회도 왔네요? 형 오려고 왔어요. 어? 어? 나 보려고? 네. 14kg. 14kg? 저 맞습니다. 너 뼈밖에 없는데? 아, 네. 너 다치면은 형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오케이, 좋아요.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내려가야 돼! 일곱! 여덟! 이렇게 세워줘, 이렇게 세워줘! 아, 끝까지 하는 거 너무 멋있어! 박수 한 번! 와. 아홉, 사십, 4만원! 여기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자, 오늘 30kg 최고 개수가 12개예요.
이거 깨시면 아, 이거 여기는 그냥 다 드릴게요 바로. 네. 도전? 도전! 하나! 둘! 셋! 와! 넷! 다섯! 여섯! 뭐야? 일곱! 여덟! 아 이거 안 되겠네. 여덟 개! 와! 여기서 여기 다입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털렸고 제가 오늘 준비해온 건 100만 원인데 제가 계좌이체 해봤습니다. 계좌이체 해드릴게요. 네.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턱걸이 그냥. 예, 제주에서 근무하는 박재호입니다. 아 소방관 근무하시는. 네네. 아 혹시 실례가 아니라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9입니다. 49. 네. 맨몸을 한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열, 30개. 왜 시크하게 퇴장? 바로 퇴장. 시크하게 퇴장. 아니 돈 안 들어야 되는데? 아니 돈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가버리시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턱걸이 챌린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고요.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소방방람에 오신 모든 분들 다들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만 원 가져왔는데 다 털렸네. 이거 짊어지고 양주까지 언제 가냐?